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다우 지수가 네, 좀 올라가다가 참 빠지다가 현재 약간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많이 올라가네요. 네, 자그마치 125포인트나 올라갑니다. 0.83%. 그리고 네, 뭐니 뭐니 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포인트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미국 주식은 참 강해요, 엄청나게. 네, 나스닥은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다우지수도 이제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뭐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어제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외국인이, 결국 눌러버렸어요. 그래, 막판에 선물로 눌렀다가, 다시 또 선물을 거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장에서는, 잘하면 미국 주식이 양호하게만 끝나준다면은 다시 또 네, 어제 상승 무당 부분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헤지를 처리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콜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콜에서 더블이 나오면은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도 네, 안심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기다리면 네. 급등이 나올 거예요. 어제는 안심 종목 엑토지 소프트가 급등이 나왔었죠. 엑토지 소프트가 장중에 네, 거의 뭐 상하급 근처까지 뭐 14,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11,000원짜리가 14,200원 뭐 3,000원이나 급등이 예, 나왔었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뭐 안심 종목이라 네, 에이투에스부터 전에는 뭐 8,000원, 9,000원에 매수를 하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빠지질 않으니까 11,000원대는 네, 매수가 가능하다겠죠. 뭐 이번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어요. 이 종목은 잘 버텼다고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네, 안심 종목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면 네, 수익을 크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예상외로 많이 빠졌다 생각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네.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는 분은 뭐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분할 매수를 잘 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잘 해서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은 네 어느 정도 많이 빠졌으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신성올리스는 다시 이틀 연속 네,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이 정도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마다 네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심 종목은 기다리면 뭐돈될 만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그동안 한 거를 쭉 보시고 어떤 걸 종목을 추천했는가 그런 걸 체크를 해놨다가 매수 타이밍 오면 네,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엑토지스부터 마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좋죠. 뭐니 뭐니 해도 안심 종목 여러분들 좀 빠지더라도 네,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스트 같은 경우도 하락할 때, 네, 하락하지 않고 급등이 몇번 나왔었는데, 예전에 2,700원 때 매수해가지고, 급등 나와가지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네, 크게 봤던 종목인데, 압전이죠. 네, 여기서, 네,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봤는데, 다시 뭐 2,700원 나오잖아요. 이때 2,700원 엄청나게 고점, 차트로 볼 때는 엄청나게 고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점에서 왜 추천을 했는가 하는 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거의 5,000원, 4,935원까지, 추천가에 2,000원이 더 올라갔잖아요. 네, 거의 만80% 수익률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안심 종목은, 네, 물론 뭐 제가 추천가에서 빠질 때도 있어요. 항상 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빠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기다리면, 네, 다 수익을 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네,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엑토지 소프트는 제가 예전에 그 8, 9천 원때 추천을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1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한번 급등이 나와가지고 매도를 시키고 그 뒤로는 뭐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지만, 11,000원대, 네, 11,000원대가 온다면 다시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겠는데, 결국에는 뭐 다시 8, 9천 원까지는 오진 않잖아요. 네, 오진 않고, 11,000원대까지는 네, 왔었는데 만약에 11,000원에 매수해가지고 다시 또 8, 9천원까지 떨어진다면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8, 9천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할수 없이
좀 높더라도 잡아야 됩니다. 네, 잡아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큰 수익이 나는 건데,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개중에 뭐그 바닥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가지고 중간에 매수한 게 이제 위스콤 같은 경우 그랬죠. 네, 중간에 4천 네아 4천 원 약간 위에 5천 원 초반대에 매수했는데 결국은 뭐 거의 4천 원도 깼었죠. 지금은 이제 4,100원 100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최저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했으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 이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뭐 최저점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만약 안 오면 못 잡으니까 1차 매수하고 뭐 2차 매수하는 방법, 네,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절을 해버렸다면은 이게 요번에 손절하고 다음 종목에 먹으면 괜찮은데 또 다음 종목 또 손절하면 이 계좌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투자 방법이 손절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겠죠.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네, 장이 살아있을 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진짜 이제 대세 하락이 온다 할 때, 그때나 뭐, 그때는 이제 손절하는 게 아니라 현금 확보를 한다고 하는 거죠. 현금 확보를 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뭐 손절이라는 게 원래 주식에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몇번 얘기했지만은, 워런 버핏도 그랬고, 월가의 영웅들 있죠. 주식 농부 이런 사람들은 손절이 없어요. 손절하라고 어떻게 농사를 줘요, 주식을. 네. 농사라는 거는 손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투자는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하고, 진드감치 그 종목을 믿고 기다리고, 만약에 생각 외로 더 빠진다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지. 뭐 주식을 뭐 빠진다고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종목을 모르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종목을 모르니까. 일반 전문가들도 5%, 짧게는 5%, 뭐, 크게는 뭐 10%, 15% 해놓고 손절을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손절하고 뭐, 그 다음에 크게 먹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번 손절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네, 계좌를 늘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운이 따라가지고 뭐, 두세 번 우연찮게 먹더라도, 또 두세 번 손절하면은 또 도래하면 다 버리고, 여러 가지로, 손절 투자라는 거는,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몇번 손절하면 손이 떨려가지고 주식을 못 산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 종목을 모르니까 이제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 종목을 잘못 골라가지고 손절을 안 하면은 10분의 1 토막도 나기 때문에 장이 아무리 좋아도, 네, 손절은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제대로 알 때는, 네, 원칙적으로는, 손절 투자가, 정석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네, 하여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볼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시황을 좀 여러분들이 볼줄 알아야 되고, 종합주가 지수 있죠?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볼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뉴스, 국제 정세 이런 거좀 봐가면서, 네,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뭐 장기 투자 같은 거 좋은 종목으로, 네, 할 때는 뭐 그런 거 굳이 안 봐도 돼요. 네, 그런 거안 봐도 되고,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건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처럼 헷지를 해야 됩니다. 파생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적군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방패가 없이 창만 가지고 싸우니까 방어를 못 하는 겁니다. 네, 외국이라는 기관들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이 와도 실적으로는 큰 손실 안 봅니다. 파생에서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이 오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도 3월 달에 그 폭락장에서도 헷지를 했기 때문에 계좌가 300%가 늘었어요. 300%가. 줄은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더큰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크게 하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는 거고 또, 그렇게 수익을 크게 내보면은 지수는 폭락했는데 계좌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현금 확보가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싼 주식을
또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겁니다. 주식은 누구나 참과 방패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쌓아야 됩니다. 경험을 쌓려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해버렸다면 깡통을 몇번 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큰 손실 안 보고 여러분들이 경험 쌓는 게 좋죠. 뭐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면 오프라인 교육에서 종목 보는 법과 그리고 ELW 했지 이러고 수익 내는 법 그런 걸 전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하고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이 다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주식 보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헤지로 하락할 때 대응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하락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간단히 마치고 장 끝나고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